저는 되게 신경 쓴 거거든요. 제 얼굴 잘 기억해 주세요. 얼굴은 여배우 청순인데 마음의 도우인이 있다. 기자나 피부에서 겉만 좀 나는데도 너 훨씬 고급진 느낌 난다. 너무 마음에 들어. 눈 좀 보세요. 짜자자자잔. 매트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외모책. 오늘을 위해 맥주를 잠시 끊었습니다. 간지작살. 도라방스. 하나 둘 셋. 얍. 오늘은 꾸밈 정도를 맥스 할 거예요. 너는 화장을 좀 덜어내는 게 어울려라고 하던데 저는 되게 신경 쓴 거거든요. 아무튼 신경 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 패드 안 써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붉은기나 피부 트러블 같은 거 진짜 빨리 진정돼요. 도도도도도. 크림 크림. 맨날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하니까 오른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난 바본가 봐. 이렇게 양손을 쓰면 되는데, 그쵸? 양손으로 스킨케어 하시면 진짜 빨리 한답니다. 꿀팁! 이 선크림 진짜 좋아요. 얼굴에 광이 엄청 살아나요. 정말 반사광 씌운 것 같은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저 파데프리 할 때 요즘에 이거 바르잖아요. 계속 이렇게 문질문질해도 하나도 안 밀려요. 짜잔! 막 동동 뜨지도 않고, 그쵸? 초스피드 스킨케어 막 발라 막 발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팍팍 찍어 바르면 안 되고요. 소량으로 톡톡톡톡. 퍼프가 저기 있는데 오늘은 안 쓸래요. 귀찮아. 가족이 귀찮으니까 그냥 쿠션으로만 할 거야. 미샤 쿠션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로 자세히 보면서 피부 체크 해줍니다. 메이크업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홍대 헤메코 가서 선물로 받았거든요. 한경식 쌤이 플릭 브랜드와 콜라보해서 만든 브러쉬인데 정말 부드러워요. 차량차. 제가 이걸로 한번 디테일 쉐딩을 해볼게요. 이걸로 디테일을 잡아줍니다. 턱 쉐딩을 진짜 자연스럽게 발려요. 난 장인이 아니니까 도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도면 잘 그렸어. 그 다음에는 중심 식당 아이프라이머. 저의 필수템. 저는 쌍꺼풀 라인에 섀도우가 잘 끼기 때문이죠. 섀도우 기능도 있으면서 쌍꺼풀 끼임도 없답니다. 왜 이렇게 배고프지? 저는 공복을 굉장히 잘 유지하는 편인데 꼭 메이크업만 하면 꼬르륵거려요. 이건 뭐야? 가장 먼저 이거 바를게요. 핑크핑크한 거. 약간 좀 과하지만 이렇게 애교살까지 다. 이따가 보완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눈에 멍든 거 아니고요. 쌍꺼풀 라인에 한 번 더. 그리고 삼각존에도. 베이지? 이거를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애교살 만들기 전에 컨실러 바르는 거죠. 애교살이 좀 돋보이죠? 제가 진짜 노베브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라이너는 혁명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계속 덧발려도 안 벗겨지지? 뒤에 붓펜이 있거든요. 듀얼 라이너여서 코리만 뚜렷하게 빼줍니다. 약간 짝짝인 것 같은데? 그냥 내 눈이 짝짝이라 그러겠지? 눈주름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웃어요. 몇 시지? 싸늘하다. 웃지 않았어요. 전혀. 에고, 이 플릭 이거 아니네. 이건가? 이거 아닌데? 아, 이거. 클릭에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코끝을 쓸어줍니다. 브러쉬 디테일이 다르긴 하다. 너무 예쁘게 발렸어요. 애걸이야, 애걸이. 요즘 핫한 AOU의 코튼밤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탱글탱글하네요. 샵에서 엄청 많이 쓰는 제품이래요. 너무 예쁜데? 아꼈어야지. 속눈썹 붙여볼게요. 오랜만에 붙여서 그런가 잘 안 되네. 저 이거 붙이고 올게요. 짠! 근데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라인을 덮었는데 덮다 보니까 라인이 진해졌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살짝만 덧바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할 수 있다! 얍! 얍! 제가 머리를 최근에 잘랐는데 약간 길이가 안 맞아요. 네, 이럴 줄 알았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다 잘라버리죠 뭐. 근데 왜 이렇게 초점을 못 잡아? 나 안 보이니?
나라야? 됐다. 저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이제 초점 잡은 거야. 설마? 말도 안 돼. 긴 머리 상태에서 싹둑 하는 거는 한 번쯤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짧아진 상태에서 더 길이를 줄이는 행동은 삼가해 주세요. 길이가 안 맞아요,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맞췄는데 제가 이렇게 좀 눈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신경 쓴 건데. 그래서 고민이에요. 저의 화장법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강의를 듣고 와볼게요. 여유롭게 준비하니까 여유롭네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제 얼굴 잘 기억해주세요. 너무 가깝다고요? 알았어요. 제 얼굴 잘 기억해주세요. 머리는 기억하지 마세요. 얍.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얼굴은 여배우 청순인데 마음의 도우인이 있다. 투명해 보이지 않는 부분 요소들은 다 제거할 예정입니다. 진짜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쌩얼이 훨씬 예쁘거든요. 기다나 피부에서 광만 좀 나는데도 너 훨씬 고급진 느낌 난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장점만 쏙쏙 살려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진짜 화장을 아예 지우고 싶지가 않아. 눈썹도 너무 마음에 들고 쌍꺼풀 수술하고 온 것 같은 정도로 이렇게 컨실러로 점막 라이너 지우고 꼬리만 살짝 뺀 건데 이게 눈이 더 커 보이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원래. 생각보다 눈이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당장 가서 아이라인 문신을 지우겠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싶지가 않네? 진짜 모나 언니 재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눈 좀 보세요. 제 눈이 글쎄 말이죠? 네? 제 눈이 글쎄 말이에요. 어딘가에 숨었었다가 이제 나타난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저 이게 쌍꺼풀이 잘 보이는 눈이었던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짝눈이었어도 잘 보였었던 건데 그동안 이제 아이라이너에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라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점막 아이라인 문신을 당장 지우겠습니다. 저 지금 자는 거 아니에요. 잠깐 누워있는 거. 자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안 잔다.